소창 소진이 끝났으니 순대소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소창에 넣을 소는 순대가 터지지 않도록 잘게 썰어 준비합니다. 소의 채소 만들어가느냐 채소 말고도 넣는 것이 또 있습니다. 와. 바로 견과류. 저희 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대 몇 가지나 들어가는 거예요? 16가지. 견과류 포함 16가지 재료들이 하나가 되어 순대소가 된다는 말씀. 재료 준비가 끝나면 순대소 만드는 기계로 선수입장 하시고 우와. 오? 그리고 부드러운 순대 맛에 1등 공신이라는 재료 등장. 이것은 뭐요? 시래기. 시래기는 왜요? 시래기거든. 아,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맛, 둘째는 식감, 셋째는 건강. 그래서 이 시래기를 꼭 넣고 있습니다. 자, 시래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정 강원도에서 가져온 시래기로 12시간 불에 푹 불려 3시간 이상 푹 삶아 한껏 야들야들해지고 보들보들해지면은 다른 재료들과 한데 만나서 순대소가 되는 것입니다. 잘게 다진 돼지고기도 순대소 재료로 오케이. 순대소 재료들 다들 모였으면 이제 남은 건 제대로 하나가 되는 일. 그죠? 돌기만 하고 있지. 허연 건 순대소요. 빨간 건 선지라. 당일 배송된 신선한 선지까지 넣어 잘 섞으면 순대 만들 준비 끝. 탱글탱글 쫀득쫀득 터진 돼지 소창에 닭까지 재료 넣어 만든 순대소를 넣을 타임. 조심스럽게 옹골차게 빈틈없이 속이 꽉 찬 순대요. 자, 이제 삶기만 하면 되는데요. 끓는 물에서 10분. 딱 10분만 삶으면 속이 꽉 찬 순대 봉천동 순대요 완성. 속이 꽉 찬 순대는 큼직하게 써는데요. 자,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데요. 큼직하게 썬 순대를 접시에 담아내니 우와, 너의 이름이 뭐니? 순대. 여기에 삶은 시래기가 중심을 잡은 역대급 순대의 출현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아, 진짜 근데 모양도 아니, 이게 꿈이야? 예쁘게도 놓으셨어요. 순대야. 아, 먹고 싶다.